선수들의 열기도 사람들의 함성도 없는 텅 빈 경기장. 이곳은 박지훈 씨 부부에게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때 운동장하고 좌석이 꽉 차 있었어요. 또 두근거리는 게 있었고 그때 환호성이 아직 들리는 것 같아요. 지난해 여름 대전 월드컵 경기장은 대한민국 어느 곳보다 뜨겁고 설레는 곳이었습니다.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사전 공연도 있었지만 모두들 긴장된 마음으로 초조하게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가 기다리고 있던 분. 바로 교황 프란치스코입니다. 비바! 비바! 2014년 8월, 우리와 함께 뜨거운 여름을 보냈던 교황 프란치스코. 그 후 1년. 그의 행보는 여전히 깊은 울림으로 기억됩니다. 수많은 이들의 마음에 남긴 그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박지훈 씨 부부는 오늘 특별한 여행을 떠납니다. 그동안 손꼽아 기다려온 여행이기에 어느 때보다 설레는 마음이 큽니다. 교황 프란치스코의 흔적을 따라 시작된 여행. 내포 순례길의 첫 여정은 해미읍성입니다. 조용하고 고즈넉한 오래된 성. 지난해 이곳에선 많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준 만남이 있었습니다. 어? 저기였었어. 우리 AYD 파견미사한데 지금 되게 행해. 진짜 아무것도 없다. 다 없어졌어. 1년 전 여름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는 사람도 많고 설레기도 하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설레어요. 지금도. 오래된 성은 사람들의 환호와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때는 저는 지금 여기가 이렇게 넓은 줄도 몰랐거든요. 사람으로 가득 차서 뭐 우리뿐만 아니라 뭐 외국에서도 많이 오시고 뭐 신부님, 수녀님 분들도 많이 오시고 해서 마음을 담아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환호성을 질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부는 이곳에서 교황을 만났습니다. 아빠 프란체스코. 지난해 여름 4박 5일의 일정으로 한국을 찾아온 교황. 그는 6천여 명의 아시아 청년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뜨거운 환호 속에 교황의 미사가 시작됩니다. 이날은 가톨릭 청년들의 신앙축제인 아시아 청년대회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교황님이 오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고요. 뭔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냥 그 준비하는 데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을 만나게 되면 더 제 삶이
좀 더 뭔가 찾게 되지 않을까? 더 확실하게 그런 생각이 좀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런 지향으로 모든 걸 다 임했고. 환호 속에서도 그는 위로의 메시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교황의 마지막 메시지는 모두 깨어나 일어나라는 것. 청년들은 함께 춤추고 노래하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1년이 지나고 다시 찾은 그때 그 자리. 이젠 추억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사진 속엔 풋풋했던 여름의 순간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의 여름은 두 사람에게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교황을 만난 그곳에서 평생 배필을 만났으니까요. 아시아 청년대회는 두 사람에게 부부의 연을 맺게 해준 소중한 기억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에 머문 건 5일. 짧은 여정이지만 그는 곳곳에 많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곳 솔메 성지에서도 아시아 청년들을 만났죠. 몰랐어? 네. 네,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그냥 들으니까 모르지. 한국 천주교 역사에 있어 중요한 장소인 솔메 성지. 교황 방안으로 그 의미가 더 깊어졌지요. 이제 이 땅이 전해진 지 이제 200년 됐는데 교황님 만나고 나서 수도원 수녀원만 가면 더 좋은 줄 알았더니 또 이렇게 결혼 성수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보기 좋네 아주. 교황이 다녀간 후 솔메 성지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순례객들이 부쩍 늘었죠. 많은 이렇게 순례객들이 성지를 방문한다는 것이 뭐 많이 이렇게 달라진 점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럼 보편적인 그러한 내면적인 모든 사람들 마음 속에는 어떤 교황님께서 어떤 보여주신 그 말씀과 그런 행보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렇게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발자취를 기회가 되면 그분이 가셨던 발자취를 한번 또 다시 한번 자신들의 발자취를 또 그 행보에 맞춰서 다시 찾아와서 그때 만났던 그분의 온화한 눈길이라든지 또 그분의 말씀들을 이렇게 삶 안에서 한번 재조명하겠다는 그런 결심들을 하고자 기도를 하시러 오는 분들이 많고요. 그날의 열기는 대단했습니다. 늘 고즈넉하던 작은 시골 마을이 5만 명의 인파로 들썩였죠. 교황이 방문한 솔메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신부가 태어난 곳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이곳에서 조용히 기도하며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교황의 발자취를 따라 다시 이곳에 섭니다. 행복했던 기억은 애써 생각하지 않아도 자꾸만 떠오릅니다. 새록새록 그날의 일들이 눈앞에 그려집니다.
신발 굉장히 듬직했어요. 이제 그 당시에는 좀 덥기도 하고 그 음료수도 저한테 챙겨주고 되게 봉사하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많이 이렇게 좋은 이미지였어요. 저희는 항상 우스갯소리로 교환님께서 소개팅 자리 만들어 주신 거라고 얘기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함께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 중심엔 바로 교황이 있었죠. 아시아에서 온 젊은이들이 아시아면은 그냥 아시아지만 실은 민족, 종족, 언어, 뭐 관습 모든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실은 교황님께서도 이 아시아 젊은이들하고 정말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을지 올바른 어떤 대화 가능할지를 조금 걱정을 하셨는데 직접 질문에 주고받으면서 하여튼 그 열긴 대단했어요. 그 젊은이들 정말 그 그냥 교황님이 그들이 한 사람 그러면서 그 교황님이 모든 이들을 이렇게 하나로 연결시켜 일치시켜주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교황께 묻고 싶은 것도 많았습니다. 세 명의 청년이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조금 떨리기는 하지만 우리 할아버지께 말씀드린다는 생각으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의 자본주의는 사람의 안정과 행복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처럼 생각하고 돈을 벌기 위해 꼭 지켜야 할 중요한 도덕적 원칙들을 쉽게 저버리기도 합니다. 저는 교황님께서 오늘날 극심한 자본주의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그리고 한국 청년들에게 진정으로 행복한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I thank you for your warm welcome. Very warm, eh? Very warm. E quando tu compri una felicità, poi te ne accorgi che quella felicità se n'è andata. Soltanto la felicità dell'amore, quella è quella che dura. 교황이 들려준 답은 사랑입니다. 8월의 그 사랑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을까요? 행복을 고민하던 그녀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네, 많이 행복해요. 행복하고 네, 뭐 매일매일 좀 즐거운 것 같아요. 지선 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작은 서점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을 초대해 책을 만들고 마음을 나누기도 합니다. 내일이나 오늘 마인드북 2기 마지막 날이에요. 그냥 저는 이 제가 올해 29인데 이제 저의 이 20대를 마지막으로 한번 기록을 안녕 30대는 처음이지? 라고 다시 한번 또 책을 만들어 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의 관계라던가 아니면은 뭐 시간이라던가 아니면 뭐 나에 대한 생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놓치고 살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정말 다양한 공간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저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또 저를 통한 뭐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들도 많이 이렇게 뭐 살펴볼 수도 있고 또 같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니까 거기에서 오는 행복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일까요? 지선 씨 곁엔 늘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 소중한. 그 중엔 캄보디아 친구도 있죠. 스마이도 지난해 여름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아시아 청년 대회를 통해 친구가 됐습니다. 저랑 스마이 둘 다 그 아시아 청년 대회에서 교황님께 청년들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이제 둘 다 참여하게 돼가지고 스마이는 캄보디아 대표 그리고 저는 한국 대표로 참여하게 돼가지고 만나게 됐죠. 저희끼리만 따로 또 버스를 타가지고 거기를 이동했는데 가면서 계속 떨린다고 해가지고 그쵸. 맞아요.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차는 저희 도시락 먹으면서 갔는데 같이 밥도 못 먹고 좋은 경험이었어요. 또 그 전에도 언니 이렇게 친하지 않았고 그냥 인사하는 사이 이렇게 많이 친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 통해 되게 많이 친해졌고 네 되게 언니 대한 더 신기한 것도 많고 되게 뭐지? 훌륭한 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가게 스스로 만들고 이런 좋은 가게 만들어서 참이에요. 진짜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마음을 열고 누군가를 사귀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교황은 청년들에게 사람을 통한 행복을 알려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그런 교황님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은 가시는 곳마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중요시 여기시거든요. 정말 대화. 대화를 하려면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안 돼요. 마음을 열어야 되고 상대방을 마음을 보아야 되거든요. 어떻든 그 사람들과 이 마음을 열고 대화하려고 했을 적에 분명한 건 굉장히 많은 좋은 공통점을 찾아내게 되거든요. 교황의 따뜻한 그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여기 와봤어? 아니 여기 와봤어? 나 여기 먹었어. 맛있어. 언제? 그때 회원 때 당신 안 왔나? 난 여기 못 왔지. 아 그래? 나만 먹었었네? 그럼. 열심히 먹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맛있겠다. 솔미 다녀오셨어요? 네. 잘 오셨어요. 그러면 여기 오셨으면은 꼬막지하고 고기하고 한번 싸서 드셔보시겠어요? 네. 꼭 드시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냥 가시면 서운하죠. 네. 한번 드셔보세요. 네. 이게 꼬막지인데 A1 이때 먹어봤거든. 되게 맛있어서 데리고 오고 싶었어. 진짜? 응. 되게 맛있겠다. 감동이다. 이게 당진에 오시면 이 산화불 꼭 드시고 가셔야 되거든요. 드시는 방법은 무말랭이에다가 꺼먹지 같이 이렇게 해서 싸서 드시면 담백하고 진짜 맛 좋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네. 여행의 즐거움 중 먹는 즐거움을 빼놓을 순 없죠. 꺼먹지는 당진 사람들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서민 음식입니다. 집집마다 흔하게 먹던 일상적인 음식이죠. 맛있지? 이 돼지고기랑 이 구수한 꺼먹지 식감이랑 이렇게 잘 어울려가지고요. 그 굉장히 뒷맛이 깔끔하고 더 맛있어진 것 같아요. 꺼먹지는 가을에 수확한 무청을 소금에 절인 건데요. 가을에 절여 보통 4, 5개월 정도 숙성을 시킨 후 밥상에 올립니다. 지금 이거 새파랗죠? 이게 한 달 됐거든요. 근데 한 5개월 정도 되면 숙성되면 이렇게 검어져요. 그래서 꺼먹지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냉장고가 없었던 시절에 이렇게 김치 담아놓으면 한 2, 3일 지나면 푹 넘어 쉬어서 못 먹었잖아요. 옛날 어르신들 이거 절였다가 봄부터 볶아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김치 대용으로 썼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게 여지껏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손이 변산하는
김치가 검게 숙성된다고 해서 꺼먹지라고 부르게 된 건데요. 꺼먹지는 그냥 먹지 않고 들기름에 양파와 다진 마늘 그리고 고추를 넣고 볶아냅니다. 먹을수록 짭조름한 맛이 우러나 밥상의 감초 역할을 하죠. 꺼먹지를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조합은 돼지고기 수육 그리고 무말랭이와 함께 먹는 겁니다. 거기에 두렁콩으로 만든 따끈한 찌개를 곁들이는데요. 소박하지만 푸짐한 밥상입니다. 교황님께서요, 서민적 음식을 너무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당진의 꺼먹지를 대접했어요. 그랬더니 당진의 대표적인 음식이 되어버렸어요. 꺼먹지가. 좋으시겠어요? 좋죠. 너무 좋아요. 서민들의 소박한 밥상이 이젠 제법 유명한 음식이 됐습니다. 솔매에서 신리성지 그리고 합덕 성당까지 순례의 여정이 이어집니다. 당진의 신리마을은 조선시대 400여 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순교자들의 흔적을 따라 걷는 길. 부부의 감회가 남다릅니다. 1년 만에 다시 또 이제 신랑과 함께 이 순례길을 걸으니까 느낌도 더 남달랐고, 그때는 여름이었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겨울이 됐다는 것이 정말 새로웠고요. 너무너무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작년에 그 어떻게 보면 화려하다고 하는 그런 무대들 있었던 곳, 그리고 저희가 머물렀던 숙소 있었던 곳, 그리고 텐트 설치됐던 곳 다 올해 오니까 다 바뀌어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나서 너무 소중한 추억을 다시 떠올리게 돼서 되게 좋은 것 같고,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교황님 말씀처럼 여유를 조금씩 더 내서 이런 기회를 자주자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포순례길은 오랜 시간 무수한 발자국이 먼저 지나간 길입니다. 예산, 서산, 당진 등 내포지역 천주교 성지를 잇는 오래된 길이죠. 교황 방한 후엔 순례길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이 순례길을 걸으면서 그 순교자들을 이제 영적으로 만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선 자기 자신도 좀 만나고, 또 때로는 이웃도 만나면서 어떤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좀 정신적인 건강도, 특히 우리 좀 굉장히 복잡한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좀 많은 사람들이 걸으면서 어떤 새로운 계기를 마련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걷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교황님께서 오시면서 그 대전 기후의 그 순례지가 이제 좀 각광을 받고 이제 떠올랐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실은 프란트의 교황님의 솔매 해미 성지 방문과 함께 한국 성인들 세계 성인으로 그 격상시켜 주셨고, 한국 그 순교지 그 성지를 세계적인처럼 만들어 주셨거든요. 어쩌면 이 길을 위엔 종교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건네는 위로가 담겨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포순례길의 마지막 여정. 그저 길을 걸을 뿐인데
따스하고 평화로운 기운이 느껴집니다. 충청도 최초의 성당인 합덕성당. 100년이 넘는 오래된 성당입니다. 부부는 오늘 이곳에서 미사를 드립니다. 차분하게 순례의 여정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가슴 벅찼던 여름의 순간들을 떠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왕 대중에까지 자비의 특별 인연,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선포하신 자비의 특별 인연 기간입니다. 부부에겐 정말 꿈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평생의 배필을 만나고 아이까지 얻었습니다. 아이와 저희 가족과 함께 이곳에 다시 한 번 더 찾아오고 싶고 이곳에서 엄마 아빠가 만났다라는 것을 제 아이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도 큰데요. 또 여기 와서 순교자분들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너의 뿌리가 어딘지 그거를 또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교황의 발자취를 따라간 여행. 그것은 사랑과 위로의 여정이었습니다. 아쉬움과 설렘이 찾아드는 연말. 하늘을 돌아보며 행복에 대해 고민해봅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곁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건 아닐까요? 일상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달콤하고 고소한 향이 가득한 대전의 한 빵집. 지난해 여름 이곳에도 잊지 못할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맛있는 빵을 막 대접해드리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은 좀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평소에 교황님의 그 여러 가지의 성향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빵을 좋아하실까 고민 많이 했고 그럴 때 좀 서민적이고 이런 빵이 더 맞지 않을까 이래서 가장 기본적인 빵에다 많이 맞췄어요. 그래서 그레인이나 뭐가 많이 들어간 것보다는 담백하고 고소하고 이런 빵에다 맞춰서 준비했어요. 방한 당시 교황은 이곳에서 만든 빵을 드셨습니다. 화려하고 값비싼 빵이 아니라 빵집을 찾는 누구에게나 선보였던 평범하고 소박한 빵이었죠. 식사 때 드신 빵 외에도 달콤하고 맛있는 간식을 구워 매일 교황청 대사관으로 배달했습니다. 교황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상당히 궁금했는데요. 아마 교황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수행원들이 맛있다고 이렇게 엄지를 이렇게 하시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맛으로는 이미 대전을 넘어 전국의 입맛을 사로잡은 빵집. 때문에 늘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매일 구워내는 따끈하고 고소한 빵에는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대전 사람들에게 착한 빵집이라고 불리는 이유기도 하죠. 빵집을 찾은 특별한 사람들. 60년 전 처음 문을 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려운 이웃들에게 매일 빵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저기 이제 여기 오면은 네. 부장님이 네. 우리 부장님하고 직원들이 네. 늘 저희들 뭐 공동체 생활하는데 네. 늘 지원해 주셔서 네. 잘 우리 식구들 잘 먹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날 구운 빵은 판매와 기부를 통해 그날 다 소진하는 게 빵집의 원칙인데요. 그렇다 보니 매일같이 기부가 이어집니다. 2대째 빵집을 운영하는 이명진 대표에게 나눔은 일상이자 습관입니다. 그 양이 있으니까 거기 필요한 인원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데는 시설이 많은 데서는 많이 남은 날은 많이 가고 적게 남은 데 작은 데로 가서 이렇게 맞추는데 큰 뭐 무리 없이 되고 다만 이제 날짜가 지정된 게 있어요. 네, 대전역에 노숙자들은 매 일요일 날 저녁 7시거든요. 그러면 250명이 오는데 그때는 빵이 없으면 빵을 새로 만들어주고 또 여기서 상황이 안 되면 떡을 맞춰서 갖다 드리는 수도 있고 그래서 지정된 나라는 그렇고 나머지 지정되지 않은 거는 저희들이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분배를 맥스가 여기서 대 그런 뜻이잖아. 이렇게 나누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행복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긍정적으로 봐야지. 기부와 봉사활동 나눔을 실천해온 공로를 인정받은 건데요. 교황의 훈장은 그에게 더 큰 용기가 됐습니다. 큰 영광이었고요. 뭐 그러나 이렇게 영광으로 끝나서보다는 그러니까 교황님이 지금 그 세상에 여러 가지를 외치잖아요. 가난도 그렇고 또 교회의 역할이라든가 또 난민 문제 여러 가지 이렇게 큰 일을 하시는데 아 그러면 교황님의 기사로서 그런 일을 할 때 좀 힘이 되어 드렸으면 좋겠다는 이렇게 자그마한 결심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른 아침부터 대흥동 성당이 북적입니다. 오늘은 가톨릭 교회에 주어진 새해 새로운 주제를 기념하는 미사가 있는 날입니다. 새로운 하늘을 여는 중요한 날이기도 하죠. 오늘 미사는 천주교 대전교구 유홍식 주교가 집전합니다. 교황이 선포한 주제는 자비, 용서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라는 의미가 담겨있죠. 교회가 있는 모든 곳이 특히 나와 우리 공동체가 있는 곳이 무자비와 무관심의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자비 섬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대전교구 하느님 백성들에게 대전교구 신우도 개최를 선포하는 역사적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교황님의 우리 교구 방안을 추진할 때도 이와 같았습니다. 가톨릭에서 시노드는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의논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이하 내용 같습니다. 교황과 요한나 선에 성직자와 평신도 등 앞장서서 일할 일꾼도 선정합니다. 임명자 박상명 이 모든 분들에게 고맙습니다. 가톨릭교회 용어로 교구 시노드라고 그러는데 시노드는 함께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하느님 백성이니까 사제도 수도자도 평신도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특별히 서로를 들어요. 듣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아주 용기 있게 용감하게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해요. 또 다른 사람이 말할 적에 정말 마음을 비워놓고 잘 들을 수 있는 겸손함도 필요하거든요. 대웅동 성당에서 반가운 얼굴도 만났습니다. 교황께 행복에 대해 물었던 지선 씨. 새로운 한 해를 맞는 그녀의 마음엔 어떤 다짐이 들어있을까요? 이제 새해를 맞이하고 그리고 또 교회법 안에서는 벌써 새해가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비의 희년을 또 맞이해서 우리가 좀 더 주위를 좀 더 살피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더 보살피고 그 사람들의 어려운 점들을 좀 더 귀담아 들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서로가 노력할 수 있게 저도 살아가고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네 그렇게 한번 새해를 맞이해 보려고 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온 20살 청년 스마이. 그녀는 대전의 한 대학에서 행정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모든 게 서툴고 낯선 타국에서 교황의 메시지는 큰 힘이 됐습니다. 용기 더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이런 거 좀 없었고 또 막 많은 사람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청년대회 한 다음에 조금 용기 생겼고. 안녕하세요, 교황님. 저 청년 대회 그 캄보디아 대표 질문 던졌던 청년 스마입니다. 네, 그 지난번 저 교황님 보셨을 때 많이 좋은 추억도 했었고 되게 여러 가지 느낌하고 희망도 좀 주셨습니다. 캄보디아에 가셔서 그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희망을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위로받길 원했고 희망을 발견하고 싶었습니다. 아늑한 가정과 새로운 생명. 교황을 통해 부부가 발견한 희망입니다.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피곤해. 네. 인생을 바꿔준 소중한 분에게 부부는 결혼 소식을 꼭 알리고 싶었습니다. 다 필요 없어. 천천히 돼. 용기를 내어 교황청에 청첩장을 보냈죠. 읽을 줄 알아? 읽어봐.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교황청에서 답신 메일이 와가지고요. 저희 부부가 그 이제 회사에 있었거든요. 그 교황청 대사관에서 그 전화를 받고 굉장히 기뻤거든요. 너무 둘이 업무를 못 봤어요. 너무 떨려가지고. 엄마, 엄마. 교황 방한 1년 후 엄마. 부부는 지금 이 순간이 누구보다 뜻깊고 기쁩니다. 저희가 1년 전에 지금이랑 1년 후에 오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너무나 달라지고 또 아이를 통해서 저희 마음가짐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교황님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가 AYD에서 만나서 이렇게 새로운 삶을 또 살아가고 또 새로운 생명의 선물까지 얻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교황님께서 하시는 일 잘 되시도록 저희 부부가 저희 새 가족이 항상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기도할 거고요. 또 저희 부부 한번 보러 와주시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교황님 사랑합니다.
짧은 여정이었지만 참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줬습니다. 누군가에겐 사랑을, 또 누군가에겐 행복을.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줬습니다. 사랑을 통한 행복이라는 메시지를 저에게 전해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때 저희 질문에도 그렇게 답해주셨고, 그리고 그때 오셨을 때 교황님께서 뭔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뭐 작은 소소한 모습들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또 보게 됐고, 교황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 이 사진들을 다 붙여놓고 싶어요. 그래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내가 이때 여기였다, 지금 나는 어떻게 사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하면서 우리들이 좀 잃어버린 가치들, 중요한 가치들을 좀 생각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 섭니다. 빵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빵을 맛있는 빵을 파는 게 아니라 빵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뭔가 더, 교황님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계셨던 그런 지향을 우리들이 빵을 통해서 이룰 수 있겠다는 거,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라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더 행복해지십시오. 주적에 더 행복해집니다. 이 더 행복해지는 주는 삶을 통해서 이 추운 겨울도 좀 녹였으면 좋겠고, 많이 지어진 매듭도 좀 풀려졌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교황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큰 메시지의 어떤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웃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리에게 잊지 못할 유산을 남겼습니다. 사랑과 나눔이 있는 평범한 일상, 이것이야말로 교황이 우리에게 알려준 행복의 열쇠가 아닐까요? 내어줄 수 있는